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7일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은 지금 투덜거리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도 따라다니는 듯 그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었지 하고 떠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선택합시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주 죄인과 세리들과 섞여 존재하시니 그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투덜거리느라 바빠서 말씀을 잘 듣고 새겼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투덜거릴 일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내 찾아내고야 많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곳에 웅크린 영혼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같이 찾아봅시다. 투덜거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 찾으시니 어두운 면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오랜만에 화해의 성사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해소를 나서면서 본래의 내 모습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나라 천사들에게 손 흔들며 꼭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도 영혼을 찾습니까?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수원 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